오, 아, 진짜 이쁘게 나와. 아, 너무 이쁘다. 와. 이거 완전 설탕물인데? 하나 더 먹고. 아, 계속 드시는 게 다 드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이게 보통은 이렇게 딱 잘라서 먹는데, 네.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나머지 잘라드릴게요. 와. 참고, 과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다를까요? 애플 망고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요. 그리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여행 전문 유튜브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창원 대산에서 애플 망고 농사를 짓고 있는 김농부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기 여름 부스 중에서 이 망고 부스가 되게 재밌어 보여서, 예. 그러면 채널명이 어떻게 되나요? 채널명은 김농부입니다. 채널명은 김농부. 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김농부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김농부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나오실 거예요. 아, 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네네. 농장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아, 이제 4년차에서 5년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장에 생산물이 망고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제일 메인으로는 애플 망고가 있고요. 예, 애플 망고? 네, 애플 망고가 있고, 예. 그 전에 해왔던 거는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네, 네네네. 블루베리 해왔었고, 애플 망고 키우면서 자색 당근도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 애플 망고, 블루베리, 자색 당근. 네. 아, 네네네. 그 약간 특이한 것들 하시는데, 네, 그러면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무조건 직거래로 해서 모두 다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직거래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아, 역시. 아,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만 하세요? 아니면 또 혹시 판매를 오프라인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장을 직접 찾아오시거나, 네네.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시면은, 따로 구매를 하실 수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랑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장은 어디 있어요? 창원 대산에 있고요. 네네. 김해 대동에 있고요. 네. 그렇게. 아, 농장이 두 개나 있습니까? 네, 두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 망고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애플 망고 보여드릴 수 있죠? 네네. 그러면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보통 애플 망고는 한 개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요 정도? 이렇게. 아, 보통 한 개, 하나가 800g 정도. 여기는 795g이다. 그죠? 네. 예. 다 아실 거예요. 색깔이 이 정도가 이제 익은 거죠. 네, 엄청 육즙이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만 들어오시면. 와! 그 많이들 보셨죠? 네네네. 이거 해서 그냥 그대로 들고 그냥 드시면. 와! 요게 많이 그. 제가 과일 농장 되게 이제 한 번씩 애플 수박도 가보고 최근엔 하미가 농장도 가봤는데요. 애플 망고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플 망고는 깜짝 놀랐어요. 당도가 후숙하면은 20브릭스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20브릭스는 엄청난 당도거든요. 제가 과연 그렇게 정말 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아, 진짜 이쁘게 나와. 아, 너무 이쁘다. 와. 이거 완전 설탕물인데? 하나 더 먹고 싶어. 아, 계속 드시는 게 다 드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이게 보통은 이렇게 딱 잘라서 먹는데, 네.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나머지 잘라드릴게요. 와, 최고. 과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다를까요?
애플 망고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요. 그리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과일이 백도 복숭아인데, 애플 망고도 못지않게 향기가 좋고, 한 두 조각 먹었을 뿐인데 향이 너무, 제가 향수를 뿌린 것처럼 너무 좋은 달콤한 향이 납니다. 되게 잘 자르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잘라먹겠습니까?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 와. 이거 코로나 아니었으면 시식하면 대박 날겠다. 그렇지, 그렇지. 늦었지만 제가 한 녀석을 불렀는데 두 녀석이 따라왔는데. 와, 망고도 사랑할 것 같은데요. 망고 많이 사랑했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좋은 분 만나 뵈어서 정말 기분 좋네요.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애플 망고의 특징 좀 알려주시겠어요? 애플 망고는 과일 중에도 거의 황제라고 불릴 만큼 당도도 가지고 있고 많은 영양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애플 망고 튀김 말고 드셨을 때 튀김하는 거는 열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도라든지 그런 아까 영양분이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근데 직접 재배를 한 것들은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먹었을 때 입속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입속에 행복함. 네. 좋아요. 네. 저희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 거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만족도가 충분하게 10% 넘어가면 너무 달고 맛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망고가 앞으로도 점점 더 저렴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요목도 분양을 많이 하고 해서 점점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느 정도고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저는 열매를 1kg 해가지고 3만원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택배비 포함이기 때문에 2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25,000원 정도면 몇 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1kg 하면은 한 3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 네. 조금 비싼 과일이다. 고급 과일. 엄밀히 말하면 고급 과일이긴 한데. 네네네. 알다시피 재배 환경이라든지 아직도 우리가 열대 기온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재배하면서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싸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맛은 보장하겠죠? 예, 제가 네. 보장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아, 스마트 스토어에 김농부 검색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김농부 검색하셔도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제 번호라든지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문의 주셔도 되고 스마트 스토어에도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농부 청년농부 창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김재민 김농부입니다. 그래서 애플망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플망고 하면 김농부 꼭 잊지 말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도 나무도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